명수품. 자, 그러면 2016년 6월 모의고사에 21번부터 해야 되지, 맞지? 21번부터 해야 되니까 같이 봅시다. 21번의 요지, 22번의 제목, 23번의 주제, 그리고 제목 이렇게 나와 있네, 맞지? 같이 살펴볼게. 21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 많이 했던 거고, 사실 이런 주요제 문제에서 먼저 하라고 했던 게 뭐였죠? 윤서가 문제 풀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라고 했죠? 보기 보고 뭐 찾으라 했죠? 원규야? 응, 공통적인 소재 찾으라 했지. 이젠 나오네, 맞지? 저번 시간에는 안 나오더만 이번엔 나오지. 맞나 아닌가 호성아? 맞습니다. 호성아, 보기 볼게. 21번에 보기 쓱 봤는데 1, 2, 3, 4, 5번에서 공통되는 얘기는 뭐가 있을까? 요리. 응? 요리 체크해놓을래? 일단 1번은 안 보이는데 2번의 요리, 3번의 요리 정도는 보여 안 보여? 보이지, 맞지? 근데 이것만으로 아직 소재가 나왔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 그죠? 올라가서 읽어봐야 본격적으로 알 수 있겠죠, 맞죠? 네. 원규야, 네? 첫 문장 해석 한번 해보자. 우리는 시작했다. 우리는 시작했다. 돕는 것을. 돕는 것을. 부엌에서. 부엌에서. 우리가 서로. 자, turn. 뜻이 뭐니? turn. 돌다. 도는 거 말고 바뀌는 거죠? 내가 자세가 바뀌기 때문에 몸이 도는 거죠. 맞아 아니야? 전환되었다 또는 바뀌었다가 맞죠.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해석해야 돼? 우리가 바뀌었을 때 몇 살로? 세 살로 라고 되어있죠, 맞죠? 이해 가니? 자, 여기서 줄 쳐야 될 것은 뭐냐면 helping, 줄 쳐놓으세요 전부 다. helping in the kitchen 체크해놓으세요.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하죠. 왜냐하면 일단 부엌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맞죠? 그래서 이거 정도는 체크를 해놓읍시다. 스캐닝 쓱 해봅시다. 윤서가 중요한 부분은 어디 있을까요? 스캐닝 했을 때 버시 있는데 버시 두 개가 있지. 처음 위에서 세 번째 줄 가운데쯤에 버 보이니 안 보이니? 보이지, 맞지? 그 다음에 밑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줄에도 가운데쯤에 뭐가 있어요? 버시 있죠, 맞죠? 그리고 요 두 개의 버시 있고 다른 건 있나, 윤서가? The point is. 더 point is 있는데, 자 얘들아 요거는 체크를 해놓으세요.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앞쪽 근처에 더 point is입니다. 체크해 놓으시고, 쌤 요거는 우리가 별다른 중요한 게 없어 보이는데, 맞지? 왜 체크할까요? 라고 할 학생을 위해서 얘기를 해주자면 the point is가 뜻이 뭐니? 보소. 요점. 요점은 이 말이잖아. 자, 이거 무슨 말이냐면 우리 보통 한글로 따질게. 따라서 중요한 게 뭐냐면 중요한 점은 이 말이야. 즉 결론 접속사예요. 적어 놓으세요. 결론 접속사예요. The point is는, 알겠지? 그래서 이 부분은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위에 첫 번째 문장 다음 거에 but 있는 거 그걸 읽어봐야겠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the point is랑 but을 읽어보면 끝나는 거겠지. 맞나요? 보자. We are sure 해서 보면 우리는 확실합니다. That 뭐가? At that age, 그 나이에 We are more 돼 있어서 뒤에 hindrance 돼 있는데 요거 무슨 뜻이죠, 윤서가? 호성아, 네? hindrance 뜻이 뭐고? 모르겠지. 자, 적어 넣으세요. 원규 너도 모르겠지, 잘? 네. hindrance 적어 넣을래? 방해예요, 방해. 또는 방해 요소. 알겠나요? 방해. 그러면은 we are more of a hindrance 돼 있죠. 그럼 이거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 거? 윤서가. 우리는 방해 더 많은 방해 요소였다. 더 많은 방해 요소였다라고 돼 있죠. 원규야, 이게 무슨 말일까? 도움보다는 이렇게 돼 있지, 맞지? 이게 무슨 말일까? 응? 설명을 해보자. 우리가 더욱더 많은 방해여서였대. 도움보다는. 이게 무슨 말이지? 아니, 손가락만 이러지 말고 얘기를 해봐라. 뭐? 뭐지?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 호성아. 네. 이게 무슨 말일까? 권리적거림. 약간 그런 거. 그러니까 도움이 됐다는 거야? 방해가 됐다는 거야? 방해가 됐다는 거지, 맞지? 여기까지 이해 갑니까?
하지만 because 뒤에 왜냐하면 우리의 어머니가 생각했기 때문에 맞지? 뭐라고? Cooking was a good learning tool. 요리한다는 것이 되게 좋은 학습 도구라고 맞지? 이렇게 엄마가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방해가 겁나 되었지 맞지? 내가 방해가 되었지만 she tolerate all of the mess 해서 그녀는 tolerate 이거 뜻이 뭡니까? 여기서 모르겠나? 옹규 호성 참다 라는 뜻입니다. 견디다 참다 라는 뜻을 가져요. 그녀는 참았었다는 거죠. All the mess. 여기서 mess는 난리 또는 지저분해진 것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녀는 참았어요. 모든 이 난리를 그게 뭐냐면 we made. 우리가 만들었던 이런 뜻이 맞지. 그러니까 우리가 난리 쳐놓은 것을 어머니가 참아줬니? 뭘 하셨니? 참아주셨지 맞지? 왜 참아주셨지 호성아? 그게 좋은 학습 도구가 될 거라. 그렇지 맞지 됐나요? 그래서 the point is로 내려갑시다. the point is 해석해보자 여기서. 그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것은? 만약 있었다면 실수가? 만약 있었다면 실수가? 만들어지는? 만들어질 수 있는 맞지? 그게 있었다면 계속 우리는 만들어냈을 것이다 그것을. 자 여기서 봐봐. 거기에 뭔가 발생할 수 있었던 실수가 있다면 우리는 그 실수를 했다 안 했다? 했을 거라는 거죠 맞지? 이해 가니? 네. 근데 하지만 계속해 볼래 여자가? 하지만 우리의 엄마는 항상 말했다. 자 as가 있으니까 우리의 어머니가 항상 말을 했듯이 알겠죠? 말을 했듯이 mistakes go 실수들은 최고의 선생님들에게. 자 얘들아 나 봐봐 나 봐봐 지금 이 글의 내용 감 다 왔지 이제? 네. 여기까지 읽으면 끝나지. 이 글의 요점은 밝혀졌어 안 밝혀졌어? 밝혀졌다 그자? 그러니까 우리가 주방에 들어가서 내가 세 살이야 예를 들어서 주방에 들어가서 난리를 치지 엄마 도와주겠답시고 맞나 아닌가? 난리를 쳐 근데 어머니가 그걸 참아주나 안 참아줘? 참아주시지 맞지? 왜 참아준다고 봉규야? 그게 학습에 도움이 되니까. 학습에 도움이 되니까 맞지? 그래서 우리가 실수를 할 수도 있어 없어? 당연히 할 수 있지 맞지? 하지만 그 실수를 하는 것이 뭐의 최고의 선생님이다 하니까 실수를 통해서 뭐 한다는 거야? 배웁니다 맞나요? 관련된 얘기죠. 1번 시행착오를 통해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다. 답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자 시행착오가 뭐야? 실수 해봐 그러니까 뭔가 실제로 해보고 뭐 실수를 하든지 문제가 생기든지 겪어보고 이런 것들이지. 네. 1번 돼 안 돼? 되는 거지 맞죠? 답은 몇 번이에요? 1번입니다 2번 주방에서 요리를 할 때까진 괜찮지 맞지? 네. 근데 안전에 유의해야 합니다 X. 자 이거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죠. 3번에 요리가 어린아이들의 까진 괜찮아 맞지? 맞나? 근데 뒤에 뭐가? 신체 활동에 도움을 준다 X. 자 이거랑은 관련이 없죠. 4번 진짜 관련이 아예 없는 얘기죠. 어릴 때부터 정리하는 습관 관련 없습니다. 5번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신중함이 요구된다. 자 근데 이 글은 예를 들어서 볼게. 나 봐봐 이 글은 실수를 하지 말자는 글인가? 옹규야 그 무슨 글이지? 실수로 배워라 이 말이지 맞지? 그래서 5번에 실수를 줄이는 얘기는 아닙니다 맞죠? 실수를 할 수 있고 하면서 뭘 배우자? 이런 것들을 배우자 이 말이죠. 이해가니? 답은 몇 번밖에 안 돼요? 그래서 1번밖에 안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네. 호성 이해했니? 네. 자 요거 21번 넘어갈게요. 21번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었습니다 알겠죠? 넘어갈게요. 자 22번 바로 갑시다. 22번 글의 주제 문제인데 원규야 딱 봤을 때 보기에서 공통적인 소재가 뭘까? 저 못 안 들려 선생님 뭐라고? 뭐라고 했어요? 중독? 뭐라고 했어요? 아니 아만 하지 말고 얘기를 좀 해도 내가 안 들리잖아 이 사람아.
중국 일단 체크하자. 차이나 여러 번 나오죠? 맞지? 근데 차이나만 나오나 유사가? 그러면 T도 체크하세요. 그러니까 중국의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호성아? 중국의 차. 중국의 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지. 뭐 알다시피 중국의 차 많은 거 알지? 네. 뭐 보이차니 뭐 뭐니 맞지? 그런 것들 얘기하는 거죠. 내려가서 봅시다. 아 미안, 올라가서 봐야지. 첫 번째 문장 볼게. 이 문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별표를 쳐놓으세요. 22번은 별표를 쳐놓으세요. 그때 당시 요 2016년에 6월 모의고사 칠 때 쌤도 선생님으로서 수업을 하고 있었지. 쌤도 이거 당시 애들 이거 모의고사 치고 나서 나한테 와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 줄 아나? 쌤 진짜 죽을 뻔했어요 하면서 했잖아. 이거 실제로 그때 당시에 와 시험 나올 때 이게 2016년 6월이니까 1학기 기말고사 시험범이었어. 1학기 기말고사 그때 난리 났지. 장난 아니었어. 막 애들 막 시험 문제 너무 어렵다 하고 난리였지. 이 문제가 상당히 까다로워요. 알겠죠? 같이 봅시다. In some sense에서 어떤 면에서는 T, 차는 play 뭐 한다? 역할을 합니다. Life changing role 해서 삶을 바꾸는 역할을 for herdsman 돼 있는데 herdsman and hunter 돼 있는데 herdsman이 뭔지 줄 쳐넣으세요. herdsman은 적어 놓을래? 우리 유목민을 말해요. 유목민. 원규야. 유목민이 뭐 하는 사람이야? 유목하는 사람. 유목이 뭔데? 아니 유목민이 뭔지 모르나 그러면? 네. 호성아 유목민이 뭐 하는 사람인데? 그거 동물 가축 기르면서 여기저기 옮기다니고. 야 좀 하노. 아 손에 걸렸다. 좀 하노.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거 유목민은 그런 사람들이지. 그리고 헌터 이건 뭐겠노? 사냥꾼들이지 맞지? 다시 말해서 차라고 하는 것이 유목민한테도 그리고 사냥꾼한테도 진짜 중요했다는 거죠. 됐나요? After it spread 그 차가 spread 뭐 한 후에? 퍼진 후에 그 중국의 목초지와 pasture 되게 유목민들이 거주하는 그런 목장 땅들에 이렇게 되어있지 맞지? 자 여기서 첫 문장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소재가 구체화된 것은 핵심적으로 뭐냐면 뭐 보기에서도 봤다시피 차입니다 맞죠? 차 맞아요? 근데 이게 뭘 했다 봅니까? 줄 쳐넣을래? Life changing role 요거를 줄 쳐넣으세요. Life changing role 됐나? 누구에게? 자 뒤에도 줄 쳐넣을래? For herdsmen and hunters 이게 이 글에서의 핵심 소재죠. 그러니까 차는 차인데 이 차가 어떤 역할을 이런 역할을 했다 안 했다?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 가나요? 됐나요?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스캐닝을 해야 되겠죠. 스쿨터 봤을 때 호성아 뭐가 있을까? Therefore 잘 찾았어요. Therefore 있죠.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문장이 있죠. 그렇지? 여기 Therefore 이라고 다른 건 있나 윤서가? 아니요. 딱히 있어 없어? 아이고 이 사람아 아니요가 아니라 그 바로 앞 문장에도 뭐가 있는데 Therefore 있잖아. 보이나 안 보이나? 윤서가 찾았나 못 찾았나? 찾았어. Therefore 두 개 나오죠? 맞죠? 그 다음에 뭐 밖에 없어? 마지막 문장 밖에 안 남았지? 맞지? 그래서 첫 번째 Therefore를 읽어봅시다. T로 시작하죠 맞죠? T로 시작하는데 같이 볼게. T 따라서 T supplement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T가 차가 supplement 뜻이 뭐니? 원규야 적어 놓으세요. 보충하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보충하다. 다시 말해서 차는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거네요. 맞죠? 원규야 해석 한번 해보자. 차는 보충한다. 보충한다.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을. 차는 보충합니다.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을 계속. 노마딕 돼 있죠, 맞죠? 이게 무슨 뜻이고, 노마딕. 호성. 전발. 응? 전봉. 전봉 나네요. 윤석. 뭐였어요? 이거 유목민입니다. 유목민이라고. 그래서
다시 차는 보충합니다. 기본적인 필요사항들을 유목민 부족들에. 됐지? 그 유목민 부족이 누구냐면 후즈부터 꾸며주죠. 누구냐면 다이어트. 자, 이거 다이어트 아니라 식단입니다. 적어놓으세요. 식단이, 먹는 식습관이 또는 식단이 부족했던 뭐가? 뭐가? 채소가. 맞죠? 얘들아, 유목민은 뭐 키우는 사람이야? 동물. 동물 키우는 사람이잖아. 그럼 먹을 때 뭐 먹겠니? 고기 먹겠지. 야채가 부족해, 안 부족해? 부족하지. 그거를 뭐가 채워준다고? 차가 채워준다고. 여기까지 됐나? 네. 내려갈게. 다음 대화 볼 보자. 윤서가 해석 한번 해볼래? 그러므로 유목민은? 그러므로 유목민은 뭐 이런 이런 부족으로부터 왔지? 그리고 이런 이런 부족 지역으로부터 왔지? 자, follow까지 가십니다. follow까지 전부 다 from이에요. 알겠어요? 호성아, 이해했니? 네. 그래서 그 유목민은 follow 계속 따른다. 차 문화 시스템을. 그들이 마시는. 그들이 마시는 차를 우유와 함께. 우유와 함께. 나 봐봐. 아, 이거 아는지 모르겠다. 공차 알지? 네. 얘들아, 공차 알지? 공차에 가장 많이 파는 게 뭐야? 가장 메인 상품이 뭐야? 밀크티잖아. 밀크티 알아? 밀크티? 밀크 들어는 봤지? 아니 네. 먹어보진 않아도 들어보진 않았을 거 아니야, 밀크티. 네. 들어봤나? 네. 그게 이거야. 밀크티 시초는 뭐냐면 차에다가 우유를 넣어. 홍차 있지? 거기다 우유를 넣는 거야. 그럼 뭐가 되는 거야? 밀크티가 되는 건데 왜 우유를 넣기 시작했을까? 차를 먹는 사람과 유목민들 맨날 뭐 하는데 소 데리고 다니는 거 아이가? 그 소에서 뭐가 나와? 우유가 나오잖아. 그래서 이렇게 먹기 시작했다는 거야. 기원을 얘기하는 거죠, 역사적으로. 자, 그리고 계속 해보자. End day 되어 있는데, 호성아 해보자. 그리고 그들은 만들었다. 밀크티를. 최대. 가장. 그, 아니, precious. 소중한 거 아니야. 다시. 그들은 만들었어요. 이런 밀크티를 가장 소중한 것으로. 이렇게 되죠. 맞죠? For people, for the people,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어디에? Northeast part of China, 그래서 북서쪽 부분에서 중국의, 이렇게 되어있죠, 맞지? 이해했나요, 여기까지? 네. 됐나요? 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지금 therefore 제일 첫 번째부터 쭉 읽어봤는데, 읽어보니까 어떤 내용이야, 지금? 아, 이 차라고 하는 것이 맞지? 유목민들한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계속 나오고 있어, 안 나오고 있어? 나오고 있지, 맞지? 원구야, 어떤 영향을 미치더노? 응? 어떤 영향을 미치더노? 읽어보니까, 글을. 응? 채소가 부족했는데. 채소가 부족했는데. 그걸 보충해줬지. 그걸 보충해줬지, 맞지? 원구야. 아, 미안. 윤서가. 응. 그리고 어떤 또 역할을 했지? 채소가. 아, 그거 방금 했잖아, 그러니까. 그리고 이 차라는 것이 또 어떤 좋은 점을 했죠? 어떻게 만들었다? 또 어떤 영향을 미치더라? 우유랑. 밀크티 먹게 만들었잖아, 맞지? 됐나 안 됐나? 됐죠, 맞죠? 자, 그럼 여기서 이 글의 주제는 얼추 나왔어요. 나 볼래? 더 읽을 필요 있나 없나, 다른 문장을? 더 읽을 필요는 없어. 왜냐면 중요한 문장이 이미 다 나왔고 그걸 읽어봤으니까, 그지? 네. 지금 봤을 때 이 글의 핵심 소재, 이 글의 재료는 뭐야? 차입니다, 차. 맞죠? 이 차가 뭐 어쨌다는 거야, 호성아? 중요한. 누구한테? 그래, 그거야. 알겠니? 그거라고. 내려가자, 1번. 윤석이 해석 한번 해볼까? 중요성. 차를 마시는 것에 자, 답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차를 마시는 거 중요성 괜찮다 아니야? 근데 왜 틀렸지? 그 줄이는 것을. 그 말을 해줘라. 그래가지고 단어 해석하지 말고 설명을 해줘라. 근데 왜 안 되는 거지 이번은? 지방을 줄이는 내용. 그러니까 지방을 줄인다는 것은 뭐 하는 거야 얘들아? 다이어트 하는 거지, 맞지? 지금 이 글이 다이어트 하는 거에 관련된 얘기인가? 아니죠, 맞죠? 2번 원규야. 해석 한번 해볼까? 이유 유목민 부족이
유황공주. 아, 구도 중국어. 자, 이유. 유목민 부족들이 중국에서 드링크 티 차를 마시는, 맞지? 네. 자, 2번 될 수 있나 없나, 원규? 있어요. 이유는? 2번이 답이 될 수 있는 설명해 볼래? 부족한 채소. 부족한 채소를. 이것도 보충할 수 있으니까. 차로 보충할 수 있으니까, 맞지?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서 뭐도 했는데 밀크티로도 차 먹으니까, 맞지? 답은 2번은 관련 있고 소재도 맞고 주제도 맞죠, 맞죠? 3번 해보자, 윤서가. 어려운 분들 사는 곳에 높은 기후. 자, 잠깐만. 기후는 atmosphere, climate 이런 것이고요. 여기서 altitude는 뜻이 뭘까, 호성아? 습관. 아니야, 습관은 아니야. attitude를 말하는 거 아니가니, 맞지? 그건 태도 맞지? attitude가 태도인데 altitude는 적어 놓으세요. 고도를 말합니다. 고도, 높이, 알겠지? 고도 또는 높이. 그러니까 높은 고도의 지역에서 사는 게 참 힘들죠? 이 말이지, 맞지 지금? 근데 그게 관련된 답일까, 호성아? 아니지, 맞지? 5번 계속 해볼까? 5번에 항목들 뭐 하는? 그게 뭐냐면 만드는 중국의 차 문화를 간단하게 라고 돼 있죠, 맞지? 자, 5번에 될 수 있을까, 없을까, 호성아? 차 문화요? 그거 T culture simple 나왔잖아. 자, 얘들아, 나 볼래 전부 다? 여기서 5번의 매력적인 오답에 이끌려서 답을 체크한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맞죠? 근데 5번에 답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하려면 첫 번째, 일단 중국의 차 문화를 쉽게 만든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야죠. 원규야, 중국의 차 문화를 쉽게 만든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모르겠어? 윤석아, 그게 무슨 말일까? 중국의 차 문화를 쉽고 간단하게 만든대. 이게 무슨 말일까? 모르겠어. 호성아, 여기서 아이씨 뭐 말도 안 했는데 뭘 바로 모르겠어요. 딱딱딱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야, 얘들아, 이렇게 생각하자. 중국의 차 문화가 간단해진다는 것은 쉽게 우리가 즐길 수 있다 없다? 쉽게 즐길 수 있죠, 맞죠? 간단하니까. 즉, 다시 말해서 5번 보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아, 그러니까 중국의 차 문화를 쉽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템이 있다 이 말이야. 중국의 차 문화가 어떤 문화인데 뭐 이런 문화가 있고 저런 문화가 있는데 그걸 하려면 이런 아이템들, 항목들, 물건들을 쓰면은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그게 이 글의 소재인가, 얘들아? 아니요. 아니잖아, 맞지? 중국의 차 문화가 소재가 아니야. 나 봐봐. 여기서 중국은 단순히 진짜 뭐 하는 거야? 거들 뿐입니다. 그냥 거드는 거예요. 중국이 중요한 거야? 아니지, 뭐가 중요한 거야? 차가 중요한 거야. 이해 가니? 알겠니? 네. 그래서 22번은 답이 몇 번이 돼야 돼요? 당연히 자연스럽게 2번이 돼야 되는 거지, 맞지? 그래서 노마딕이 뭔지 몰랐을 수도 있어. 나 봐봐, 노마딕의 단어를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았겠지, 아는 사람보다. 맞아, 아니야? 헐즈맨 모르는 사람이 많았을 거라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딱 지금 문맥을 봤을 때 뭔가 어떤 부족의 이름이라는 건 알 수 있었나 없었나? 아, 그건 알 수 있었잖아, 맞지? 노마딕 또는 헐즈맨, 이거 전부 다 어떤 사람들이잖아, 맞지? 그 정도만 이해했어도 됩니다. 꼭 유목민이라는 걸 인지 못해도 괜찮아요. 알겠죠? 그냥 우리는 therefore부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노마딕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게 있었지. 야채를 뭐 안 먹는데 필요로 하는 게 있었잖아. 그걸 뭐가 채워준다고 했고 티가 채워준다고 했잖아, 맞지? 그럼 이미 노마딕한테 이게 도움이 되는 거야. 이해가니? 네. 22번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넘어가도 되겠어요? 네. 넘어갑시다. 자, 23번으로 바로 갑시다. 23번 볼게요. 23번에 bridge 어쩌고 돼 있는데, 윤서가. 네. 공통적인 소재 한번 찾아볼까? 브릿지. 체크하세요. 브릿지죠, 브릿지. 아, 브릿지 뜻이 뭔데, 근데? 다리. 다들 알고 있지? 다리인 거 맞지? 공규 이해했니? 네. 호성이 너? 네. 오케이. 호성아. 네. 첫 문장 해석해볼까?
다리는 일반적으로 건설된다. 자, 여기서 라스트가 뜻이 뭔지 몰라서 해석이 안 돼요. 라스트 뜻이 뭘까, 원표야? 지속하다. 오, 굿. 지속하다는 뜻이죠. 다시 말해서 다리는 보통 건설됩니다. 뭐 하기 위해서? 지속하기 위해서 100년을 마치 인어 내추럴, 자연적이거나 또는 인공의 환경에서 이렇게 되어있지, 맞지? 됐나요? 네. 자, 일단 다리가 이 글의 핵심 소재건 나오죠, 맞죠? 우린 동그라미 쳐놓자. 뭔데? 100년 지속하다. 체크해놨나요? 자, 윤서가 그 다음에 네가 이어받아서 해보자. 스케일링 했을 때 뭐가 있을까? Therefore 있죠, 맞죠? 그리고 뭐도 있어? Should도 있죠. 위에 저 세 번째 줄 끝에 쪽에 should 보이나 안 보이나? 보이죠, 맞죠? 그리고 그 therefore 찾은 거 바로 다음 문장에 must도 보이나? must 보이나 안 보이나? 보이죠, 맞지? 사실 나 몰래 지금 이 글에서 글의 주제를 보여주는 내용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결론 접속사랑 must, should 같은 의무적 표현이야.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 왜냐면 뭐뭐를 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잖아. 그러다 보면 이 글에 자연스럽게 뭘 담고 있어? 주제를 담고 있어야만 한단 말이야. 근데 지금 이게 두 개나 나왔어. 그럼 우리는 뭘 하면 돼? 이 부분만 읽어도 답이 나올 수 있겠지, 충분히. 맞지? 여기까지 따라오니, 원급? 그러면 therefore 문장 봐라. should 부분 보이나? 찾았나? 거기 한번 해석을 해보자, 알겠지? It should be an agreeable addition 돼 있는데 그것은 반드시 되어야만 하죠. 뭐가? agreeable 수용할 만한, 그렇죠? 동의할 만한 추가가 이 말이죠. 어디에? 지역 환경에 돼 있죠, 맞지? 그러니까 좀 동의할 만하게 추가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맞죠? 됐나요? 그렇게 되는 것이고 뒤에 therefore 계속 이어서 해볼게. 윤서가 해석해보자. 하나는 처음에 퀄리티 첫 번째 특징들 중에 말이죠, 맞지? 근데 그 뒤에 얘들아 나 봐봐, 전부 다 나 봐봐. 원이라고 우리 주어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지, 맞지? 근데 다시 브릿지라고 다시 주어가 나왔어. 이러면 돼 안 돼? 네. 원래는 안 되잖아, 맞지? 근데 이게 되지. 왜 될까, 호성아? 나 이거 저번 시간에 설명했던 거다.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야 지금. 아니 주어가 연속해서 두 개 나온다는 게 말이 되나? 안 되잖아, 맞지? 원규야 말이 안 되지, 맞지? 근데 이거 말이 되는 문장이잖아. 무슨 말이라고 했죠, 그러면? 접속사. 하... 이제 원규밖에 못 믿겠다. 호성아. 네? 정신 차려라 인마. 네. 접속사 생략된 거죠, 맞죠? 어디에? 저기서 보면 one of the first qualities 하고 난 다음에 접속사 생략된 거야, 맞지? 그 첫 번째 자질들 중에 하나인데 그게 뭔데? 다리가 반드시 exhibit 뭐 해야 되는? 보여주고 전시해야만 하는, 맞지? 그 자질 중에 하나는 concern, 얘가 동사인 거야. 되니? concern 뜻이 뭐냐면 관련이 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특징들 중 하나는 concern, 관련이 있습니다. 뭐랑? How it harmonizes 해서 어떻게 다리가 조화를 이루는지와 이렇게 돼 있죠, 맞지? 뭐랑? 그것 다리의 주변 환경과 이렇게 돼 있죠, 맞죠? 나 봐봐, 감이 와, 나 이제 주제가 감이 오지, 맞지? 다리를 지어야 되는데 다리를 어떻게 지어야 된다는 거야, 허성아? 주변 환경 자신있어. 주변 환경에 좀 어울리게, 맞지?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해야 된다는 거죠. 윤석이 이해 가니? 네. 윤석아 다음 문장 해석해 볼래? It must not. 그것은 하면 안 된다. 뭐 하면 안 된다? 화내면. 자, 봐봐. upset 뜻이 뭐고? 화난 거지. 네. 자, 원래 근데 upset은 화나다는 뜻이 아니야. upset은 뭐냐면 set이 노타거든. 네. up은 위로 봐야겠지. 무슨 말이야? 에이씨 이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뒤집어 엎어버리는 게 업셋이야. 이해가? 근데 우리가 언제 그걸 뒤집어 엎을까?
개빡칠다 얘가. 그러니까는 upset이 뭐야?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니까 기분이 화가 난다 라는 뜻을 간 거야. 이해가니? upset의 기본적인 뜻은 뭐냐면 뒤집어 엎다야. 그래서 이 적에서 뭐냐면 그것은 그러니까 다리죠, 맞죠? 다리는 반드시 뭐 하지 말아야 된다. 뒤집어 엎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다시 해보자 유서가. 그것은 뒤집어 엎으면 안 된다. 균형을 환기하면. 자, 끝. 맞죠? 자, 여기까지 읽으면 이 글의 주제는 나왔어 안 나왔어? 이제 나왔지. 환경을 환경과의 균형을 뒤집어 엎으면 되나 안 되나? 안 돼, 맞지? 나는 뭐 해야 돼? 환경과의 균형을 유지해야만 해. 그래야 올바른 뭐야? 다리지, 맞지? 주제 파악했으니까 내려갑시다. 1번 호성아 해석해봐라. 왜 해야 하나? 그 다리들은 의미 뭐야? 아니지, 여기서 야 물어보는 문장이라서 두가 들어간 거지. 두가 해야 한다는 아니잖아. 아니 봐봐, 너 우유 좋아하니 하면 영어로 뭐라고 해? Do you like 잖아. 근데 하다라고 하잖아 그걸. 아니잖아, 맞지? 무슨 우유를 좋아하니? What do you like? 하지 않냐? 여기도 마찬가지야. Why do bridge ruin? 하면 do는 별 의미 없지. 그러면 왜 다리가 파괴하는가? 라는 뜻이죠. 모르는 단어는 다 적으세요. 왜 다리는 파괴하는가? 자연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돼 있죠. 윤서가 1번 답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왜 안 될까? 다리는 주변 환경을 조화를 맞추면서 아, 맞지? 근데 왜 자연적인 아름다움을 해치는가가 아니라 맞지? 해치지 않고 있죠 지금. 어떻게 하면서? 자연과 균형을 맞추면서, 맞죠? 2번 원규열. 잘 들리? 좀 들리게 전해주라. 내가 안 들려서 모르겠다. 응? 이익. 친환경적인 디자인을. 오케이, 잘했어요. 친환경적인 디자인을. 됐나요? 자, 2번은 답이 되나 안 되나? 원규야, 2번 답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안 된다. 왜 안 될까? 이건 다리에 관한. 그러니까 네가 말하고자 하는 건 그거지. 이 글은 다리에 관한 얘기인데 네. 친환경적인 디자인이라고 한다면 너무 광범위하지. 네. 맞나? 아닌가? 아니 뭐 친환경적인 책상 될 수도 있잖아. 친환경적인 의자 될 수도 있잖아. 네. 다리만 얘기하는 것은 아닐 수 있죠. 그래서 답이 3번은 아니 미안 2번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너무 범위가 넓어서 안 되는 겁니다. 이해가 아니 무슨 말인지? 호성이 네? 3번 노력을 보호하기 위해 환경. 오케이, 해석 잘했고요. 답이 3번은 될 수 있을까 없을까 호성아? 돼요. 된다. 이유는? 그 환경을 막는 다섯 개 이유가 없어요. 자, 이렇게 오답에 빠집니다. 알겠죠? 이렇게 오답에 빠져요. 사실 3번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 글의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 맞죠? 근데 자, 잘 들어.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들이잖아. 네. 맞아, 아니야? 맞아요. 그러면은 노력이 여러 가지 다양한 각도의 다양한 방법으로 나와야 되지. 여기까지 따라오니? 네. 맞나, 아닌가, 얘들아? 맞지? 그럼 질문. 다리 짓는 거 말고 다른 방법도 있나, 그러면? 다리를 친환경적으로 짓는 거 말고 다른 노력은 어디 있는데? 이, 그래서?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글은 여러 가지 노력들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다리를 친환경적으로 환경에 맞춰서 짓는 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 알겠지? 다른 방법이 없어. 이게 다야. 여기까지 이해 가니? 그래서 4번은, 아, 미안, 3번은 이것도 너무 넓은 거야. 알겠지? 이 글은 그 중에 하나만 얘기하고 있는 건데. 알겠나? 패스. 4번, 윤서가. 다리. 응. 다리 뭐? 인테그레이션 적어 놓으세요. 통합, 융합 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통합 또는 융합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따라오니? 네. 통합 또는 융합. 그래서 통합, 그 자리 또는 위치에 이렇게 있지, 맞지? 된다 안 됐나? 됐죠? 그러면 이제 4번은 답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자, 그 위치의 통합, 이거를 잘 생각해야지. 그 위치에 다리가 통합된다는 게 무슨 의미야, 호성아? 어울린다. 균형. 어울림. 맞지? Harmonize 또는 Balance.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 맞아, 아니야? 맞아요. 맞네. 그럼 자, 4번은, 23번에 4번은 답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답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충분히. 맞죠? 5번 갈게요. 다양한 기능들 다리에 돼 있죠, 맞죠? 5번은 답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자, 무슨 다리가 여러 가지 가지는 기능을 설명하고 있고 뭐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맞죠? 그럼 답은 5번도 안 되니까 몇 번밖에 안 되니? 4번밖에 안 되는 겁니다. 자, 23번도 마찬가지. 생각보다 글의 내용이 까다롭지 않습니다만, 알겠죠? 주제보다는 보기에서 낚시가 많이 들어갔죠. 그래서 보기가 나 볼래? 보기가 너무 광범위해서도 안 돼. 알겠지? 너무 좁아서도 안 되고 너무 넓어서도 안 돼. 적당해야 답이 될 수 있다. 근데 우리 착각하는 게 뭐냐면 너무 넓은 범위의 보기를 보면서 이거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이 글의 23번 문제에서 아니 쌤 다리가 환경에 어울리고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친환경적인 디자인 안에 들어가잖아요 이 말이잖아. 맞지? 물론 맞지. 근데 너무 넓잖아. 그거 말고 다른 것도 되잖아. 그런 경우는 답이 될 수 없어. 이거는 주제가 아니란 말이야. 알겠니 무슨 말인지? 나 봐봐.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쉽게 예를 들게.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니들한테 야 이제 코로나 19가 확산되고 있으니까 집에서 나오지 말고 집에 박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만약에 자 그럼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주제가 건강을 지키기 위한 방법 이렇게 얘기하면 돼 안 돼? 봐봐. 내가 물론 건강을 지키기 위한 방법인 거 맞아 아니야? 맞잖아. 근데 나는 그 수백만 가지 중에서 뭐만 얘기한 거야? 코로나 하나만 얘기한 거야. 근데 내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건강관리 방법이야? 그건 아니란 말이지. 알겠지? 너무 광범위해도 안 됩니다. 알겠죠? 요거 염두에 두세요. 23번은 여기까지 할게. 23번 끝. 28번 문제 바로 넘어갑시다. 알겠죠? 28번의 어법 문제인데 어법 문제에서 접근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올바랐는지 그거를 같이 좀 볼게요. 알겠죠? 28번에서는 우리가 어법 문제잖아. 맞지? 보기별로 각각 문장 분석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해석 문제가 아니잖아. 맞지? 문장별로 어법이니까 문장 분석을 좀 해야 됩니다. 같이 보자고. 1번 보기부터 볼게. 이렇게 A, B, C를 구분하는 문제보다는 1, 2, 3, 4, 5번 구분하는 문제가 제일 어렵죠, 사실. 맞지? 살펴볼게. 1번에 purely라고 되어 있는데 위에다 적어 넣으세요. 뭐라고 적어 넣냐면 부사입니다. 맞죠? ly가 붙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우리가 무슨 품사라고 하냐면 부사라고 합니다. 알겠죠? 위에다가 적어 넣읍시다. 뭐라고 적어 넣냐면 부사가 보기로 나오면 자 적어 넣으세요. 화살표에서 위로 빼서 부사가 보기로 나오면 적어놨냐? 네. 뭘 묻는 거냐면 형용사를 써야 하는지 부사를 써야 하는지 묻는 문제야. 부사가 보기로 나오면 형용사를 써야 되는지 부사를 써야 되는지 묻는 문제야. 자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품사의 차이인데요. 나 뭐라 전부다. 형용사와 부사의 차이를 생각해보자. 일단 형용사는 봉규야 꾸며주는 게 뭐지? 형용사는 뭔 꾸며주지? 형용사가 꾸며주는 건 뭐죠? 뭔데? 형용사는 뭘 꾸며주는데? 아니 형용사절 접속사도 마찬가지고 형용사도 마찬가지고 형용사는 뭘 꾸며주는데? 뭐라고? 안 들려 잘. 뭐라고? 응? 아니 눈치 보지 말고 얘기를 하라고. 안 들린다고 방금 뭐라고 얘기했잖아. 뭐라고 했는데? 말을 문장으로 얘기해 주세요. 알겠죠? 자 우리 문법 지금 간단하게 보고 있잖아. 윤석이도 아까 극하고 니도 극하던데 우리가 사람이 말을 하면 있잖아. 예를 들어서 볼게.
이거 왜 여기 있어? 라고 물어봤으면 니들 뭐라고 대답해야 돼? 아, 제가 이거 쓰다가 갖다 놔서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냐? 네. 근데 너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아, 아까 쓴 거.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나보고 어쩌라고. 맞잖아. 내가 어떻게 알아듣냐고. 듣는 사람이 좀 알아듣기 쉽게 얘기를 좀 해주자고. 엉규야. 자, 형용사는 무슨 역할을 하죠? 부사랑 비교했을 때. 명사 꾸며. 뭔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합니다. 맞죠? 자, 그럼 부사는 윤서가 무슨 역할을 하죠? 제가 꾸며주는. 꾸며주는 역할을 하지, 맞지? 뭘 꾸며주죠? 문장 전체. 자, 내가 방금 얘기했지. 단어로 얘기하지 말자 했지. 문장으로 얘기하겠지. 내가 지금 야 우리 유치원이냐? 어, 유치원이야. 문장으로 얘기하라니까. 부사가 하는 역할은? 꾸며주는 역할. 뭐를 꾸며주는 역할? 문장 전체를 꾸미는 거.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 부사가 꾸며주는 거 존나 많잖아. 아, 맞잖아. 부사가 꾸며주는 거 존나 많잖아. 그거 다 외우려면 머리 아프지. 내가 뭐라고 했냐면 명사 빼고 다 꾸며준다 했어요. 명사를 빼고 다 꾸며준다고 했어. 여기까지 이해 가니? 자, 그럼 형용사와 부사를 구분하는 가장 큰 결정적인 차이점은 뭐야? 결국 명사지, 맞지? 명사를 꾸며주냐 안 꾸며주냐로 두 개가 구분되지. 맞아 아니야? 자, 그러면 내가 늘 얘기했지만 이렇게 된 경우에는 이 부사에 밑줄쳐놨으니까 여기에 형용사 써야 되니 부사 써야 되니 묻는 문제라 했지. 맞아 아니야? 맞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고 했죠? 아, 앞에랑 뒤에 뭐가 오는지 보라고 했어요. Purely에 앞에 뭐가 왔어? 비동사가 왔지. 또 뭐라고 전해보세요. 야, 우리 비동사 나오면 몇 형식이었나, 호성아? 2형식. 2형식이죠, 맞지? 2형식에 주어, 동사 다음에 뭐 나오노? 보어 나오지, 얘들아. 맞지? 보어 자리에 뭐가 온다 했어? 항상 부사는 올 수가 없어요. 맞죠? 자, 그러면은 Purely인가? 라고 하기에는 아직 뒤에가 남았어, 안 남았어? 남았지, 맞지? 뒤에 동그라미 쳐 넣으세요. functional, 동그라미. 자, 이거 al 붙은 functional이 왔으니까, 윤서가, 이거는 무슨 품사일까? functional. 명사야? 부사야? 뭐야? 야, 얘들아, al 붙은 거 뭐니? 형용사 아니가? conversational, functional. 뭐, 널, 맞지? 전부 다 뭐야? 형용사잖아, 맞지?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야. 품사 구분에 있어서 기본에 흔들리면 사실 1번 답 했나니, 혹시? 근데 왜 1번 답 안 했는데? 1번을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니가 지금. 근데 왜 1번 안 했어? 그냥 감으로. 항상 부사 문제 나오면 그 앞뒤를 보라고 했어. 알겠지? 앞뒤를 봤는데 지금 보니까 앞에는 비동사, 2형식이죠? 뒤에는 형용사 나왔죠, 왔죠? 그러면은 purely 자리에 형용사 쓰면 돼, 안 돼? 안 돼, 맞지? 왜? 이미 형용사 나왔잖아. 뒤에 functional이라고 나왔어, 안 나왔어? 이미 나왔단 말이야, 맞지? 근데 뭘 쓰냐고? 그러면 purely 문제 있다 없다? 없는 거야, 알겠지? 요 purely 자리에 형용사가 오면 돼, 안 돼, 원규? 네? 이 purely 자리에 형용사가 오면 돼, 안 돼? 돼, 안 돼? 안 돼, 말을 해달라고. 말을. 목 아프나, 혹시? 말을 못 하겠나? 아니, 말을 해달라고. 돼, 안 돼? 크게 얘기해달라고. 너 마스크 쓰고 있잖아. 들리겠어, 안 들리겠어, 내가? 안 들린다고, 알겠지? 돼, 안 돼? 안 돼. 안 되지, 맞지? 왜 안 돼? 설명해봐. 방금 설명해줬잖아. Purely 자리에 형용사 오면 안 돼. 이유는? 이유는 형용사. 내가 방금 얘기했지. 우리 유치원 아니라고. 우리는 뭐로 얘기하라고 한다 했어? 우리는 사람의 대화는 단어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문장으로 왔다 갔다 한다고 했나 안 했나? 어? 너희들 집에서 어머니가 밥 먹으라 하면은 싸가졌게. 나 밥 이카나. 호성아. 집에서 그렇게 얘기하나? 어? 호성아 오늘 밥 먹었어. 어머니가 얘기하시는데. 아니 나 이렇게 얘기하나? 누가 이렇게 얘기하노? 맞지?
누가 왜 1번에 형용사가 안 들어가는 거야? 라고 물었으면 최소한 대답이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이렇게 떼기 때문에 맞지? 네. 1번에 형용사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야. 알겠니? 그렇게 단어 두 개만 덜렁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알겠어요? 네. 다시 얘기해봐 옹규야. 2번에 왜 형용사가 안 들어가는지 나 방금 다 설명했어. 알겠지? 2번에 왜 형용사가 안 된다 했죠? 형용사는 명사만 안 들린다고. 형용사는 뭐? 명사만 꾸며줘요. 명사만 꾸며줘요. 그런데? 앞에 그거 비동사가 와서 그래서? 앞에 비동사가 와서 앞에 비동사가 와서 안 돼? 비동사 뒤에 보어로 형용사 오면 안 돼? 야, I am 뭐 tall이라고 맞지? 뭐 예를 들어 볼게. I am handsome 이렇게 얘기했어, 맞지? handsome 형용사잖아, 잘생긴, 맞지? 비동사 다음에 handsome 형용사 오네. 네가 방금 얘기했잖아, 앞에 비동사 있어서 안 된다며. 근데 앞에 비동사 왔는데 뒤에 형용사 오는 자리잖아. 그럼 2번에 1번에는 형용사 와야 되는 거 아니냐?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줄 아나? 집중 좀 하라고 좀. 말을 하면 응? 풀이를 해주면 뭐하냐. 집중을 안 하고 안 듣는데 똑바로. 내가 방금 얘기해 준 거 그대로 얘기해보라 했는데 그 그대로도 얘기 못해. 원규야 문제 있는 거 아이가? 어? 내가 방금 설명한 거 네 귀담아 들었냐고. 눈 풀려가지고 대충 듣고 있었잖아. 안 그래? 내 말 틀렸나 원규야? 근데 내가 다시 설명해보라고 하는데 이 간단한 진짜 막말로 존나 간단한 얘기인데 이걸 못해요. 왜? 안 들으니까. 이거 내가 인강 찍어서 올릴 때도 마찬가지야. 인강을 올려서 내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설명을 대충 듣는다고. 다시 설명해보라고 다시 얘기해보라고 물어보잖아. 다 어버버버버버려. 윤석 1번에 퓨얼리 자리에 형사가 못 들어가는 이유 설명해봐요. 뒤에 펑셔널이 형용사였어. 뒤에 펑셔널이 형용사면 못 들어가나? 네. 왜? 그 퓨얼리가 형용사를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뒤에 형용사를 꾸며주고 있어서? 부사로 그것도 있고 네. 그 앞에도 봐야지 맞지? 네. 그 앞에도 보라 했죠 호성아 맞지? 네. 퓨얼리 앞에 뭐가 왔죠? 비동사. 그러면 뒤에 뭐가 와야 돼? 아이씨. 비동사 왔으면 뒤에 형용사 와야지 맞지? 네. 근데 그 이미 형용사가 뒤에 functional이라고 왔어 안 왔어? 왔어요. 왔잖아. 그래서 퓨얼리 자리에 형용사 안 된다고. 그 얘기야 원규야. 알겠니? 다시 설명해봐. 다시 설명해봐. 퓨얼리 자리에 형용사가 못 들어가는 이유는? 그건 응? 원규야 우리 보통 이럴 때는 우리 뭐라고 하는지 아니 필기를 하라고 합니다. 알겠죠? 내가 얘기해 주는 걸 어떻게 단 한 줄도 안 적냐 너는. 맞지? 너 아무것도 안 적었지 지금? 2번에, 2번이 아니라 1번이지. 1번에 형용사가 못 들어가는 이유 적었어, 안 적었어? 안 적었어. 왜 안 적는데? 알아다. 내가 설명해보라면 모르잖아, 맞지? 응? 봉규야, 내가 지금부터 얘기하는데 내가 얘기하는 거 다 적어, 알겠어? 네. 내가 얘기하는 건 뭐하라고? 내가 얘기하는 건 뭐하라고? 다 적어. 다 적으라고, 알겠지? 네. 빨리 적어, 지금 알겠어? 얘들아, 1번 보기에는 방금 설명했듯이, 알겠지? 뒤에는 뭐가 왔고, 펑셔널에 형용사가 왔고, 앞에는 비동사가 왔지. 비동사는 몇 형식이라고? 2형식. 2형식이라고 맞지? 이 근데 2형식 뒤에 형용사가 나와. 2형식 뒤에 형용사가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나오나? 아니란 말이야. 보어는 몇 개야? 한 개지 맞지?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알겠죠? 뭔가 적어라 빨리. 2번 볼게요. 내가 왜 1번을 이렇게까지 강조해서 설명을 하냐면 2번도 똑같은 거야. 알겠지? 이거는 진짜 기본 중에 기본이야. 2번도 똑같아, 봐봐.
이번엔 much라고 왔지 얘들아. 네. 맞아 아니야? 맞아. 그 앞에 뭔데? 비동사 있나 없나? 있어요. 있지 맞지? 자 질문. 아까 비동사 나오면 몇 형식이라고 했죠? 2형식. 2형식. 그럼 뒤에 뭐가 나와야 된다고 했죠? 2형식. 형용사가 나와야 된다고 했었죠 맞죠? 그러면 뒤에 형용사가 much가 형용사가 얘들아? 머치가 형용사가 아니죠 맞죠? 머치는 형용사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는 부사란 말이야.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야. 1번이랑 쓰인 게 적절한가? 뒤에 형용사 less 나왔어 안 나왔어? less satisfactory 라고 나왔잖아 맞지? 그래서 아 much less 문제 없는 거예요. 이해가니? 부사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됐나? 네. 됐나요? 네. 3번 넘어갈게요. 원교 적었나? 네. 보자. 적은 거 보자. 보자. 적은 거 보자고. 잘 적었나 보게. 아무것도 안 적었는데. 적었다며. 아 빨리 좀 적어. 아 내가 뭐 설명을 해주면 한 개도 안 적어. 다 알아? 본 게 다 적으면 얘기해줘. 재밌는 거 해볼까? 호성아. 네. 이번에 왜 머치가 문제 없다고? 워치가 문제없는 이유는 어? 그 이즈가 2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어? 이즈가 2형식이니까 뒤에 형용사가 나와 어 뒤에 형용사가 나와야 되지 맞지? 네 근데 그 워치 자리에 형용사가 나오면은 맞는 거겠지만 어. 부사가 나왔기 때문에 어 왜 부사가 나왔으면 뒤에 형용사가 있잖아 Satisfactory라고 이미 있어 없어? 그치. 있잖아 맞지? 자 비동사와 부사 말고 비동사의 형용 비동사랑 형용사가 이미 있으면 그 사이에 뭐만 나와야 돼? 부사밖에 안 들어가잖아. 네. 그래서 멋지 문제 없는 거라고. 원교 이해했니? 네. 이 한 문제를 벌써 지금 15분째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제 2번 했다. 얼마나 문법적으로 진짜 문장 분석을 얼마나 안 해봤으면 그리고 내가 인강으로 문법 강의 올려준 걸 얼마나 대충 그냥 시간 때우기로 봤으면 이거를 설명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냐? 윤석아 안 그래? 형용사랑 부사랑 품사 설명하는 거 내가 문법 강의 다 찍어서 올려줬는데 그거 올려준 거 봤는지 내가 그 필기해서 교재로 들고 다니라고 했어 안 했어? 원교야 했니 안 했니? 그거 어딨어? 그니까 다 정리해놓고 집에 놔둬놓고 뭐 하는 거야? 몰라 수업 시간에 얼마나 대충 본 거야 강의를. 다음 to find 나오죠 맞죠? 3번에 to find 나오는데 일단 to find 투 부정사 옆에다 적어놓으세요. 뭐라고 적어놓냐면 투 부정사가 문법 문제로 나오는 경우 알겠죠? 투 부정사가 문법 문제로 나오는 경우 자 요건 약간 얌매입니다. 뭐냐면 약간 팁인데 뭐냐면 투 부정사가 문법 문제에 나오는 경우 대부분 틀리지 않습니다. 알겠죠? 대부분 틀리지 않는다. 알겠죠? 자, 이거는 그냥 센스로 말하는 거예요. 왜 틀리지 않냐면 우리 기억나는지 모르겠다. 옛날에 원규야 그 투 부정사의 용법 기억나? 뭐 있었지? 형용사죠. 그거밖에 없나? 형용사죠. 그게 뭐 그거밖에 없나? 부사정. 그걸 한 번에 좀 얘기해 주면 안 되겠나?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 이렇게 세 가지 있었지 맞지? 야, 생각을 해봐. 투 부정사가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야? 명사 역할도 하고 맞지? 형용사 역할도 하고 부사 역할도 한다는 거 아니야? 그럼 솔직히 딱 까는 거 얘기해서 투 부정사가 문장에서 모든 역할을 다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럼 어느 위치에 와도 상관없잖아. 그러니까 답이 잘 안 되는 거야. 틀릴 일이 별로 없는 거지. 투 부정사가 틀릴 일이 별로 없다고. 이해가니? 그래서 답이 잘 안 돼. 쉽게 보면 알겠지만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decision, 결정이죠 맞죠? 무슨 결정? 찾는 문제 없는 거야. 이해가니? 근데 뭐만 신경 쓰면 돼? 이 문장에 주어랑 동사가 이미 나왔는가 그것만 보면 돼. 근데 이미 나왔지 앞에 보면 맞나요? is라고 해서 동사가 이미 있죠?
그래서 문제는 없습니다. 4번 볼게요. 4번 collecting 되어 있는데 문장 분석을 해봅시다. 이 문장의 주어는 저기 앞에서부터 시작하죠. A designer 주셔 놓으세요. 얘가 주어죠. 동사가 뭘까 윤서가? Must document까지가 동사죠, 맞죠? document 뜻이 뭔지 몰라도 돼. 일단 조동사가 나오면 그 뒤에는 뭐야? 무조건 동사야, 맞지? document가 뭔지 몰라도 must가 나왔으면 뒤에 무조건 동사지. 그 다음에 the existing conditions of a problem 돼 있어서 아 목적어가 나왔지. 맞아 아니야? 그리고 end 세모 치세요. 보이나? 자 end가 나왔단 말이야. 질문 뭐라고 생각해야 돼? 자 이거 end 나왔으면 병렬구조죠. 네. 맞아 아니야? 맞아요. 자 그러면은 병렬구조 같은 경우는 내가 나 볼래? 구분동격 파트 14에서 내가 설명했던 거예요. 병렬구조는 주어가 하나고 여러 개가 연결되는 구조잖아. 네. 항상 어떻게 연결된다고 했어? 똑같은 형태로 연결되어야 된다고 했어, 맞지? ing는 ing끼리, pp는 pp끼리, 투부정사는 투부정사끼리 맞나 아니가? 명사는 명사끼리, 동사는 동사끼리 맞아 아니야? 맞지? 끼리끼리 연결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질문 collecting이랑 연결되는 건 어디 있어? 그 이거 condition 앞에 existing condition은 이거는 existing이 동사야? 아니 아니잖아. 아니 existing이랑 연결되는 게 아니잖아 지금 맞잖아. 그러니까 collecting이랑 연결되는 게 있어 없어 동사로서? 뭐 아니 이거 없잖아 지금 맞지? 네. 쉽게 말해서 collecting이 동사는 아니잖아. 네. 아니 collecting이 동사려면 비동사가 왔어야지. is collecting 이래야지 맞지? collecting 지금 이건 동사가 아니라 ing가 붙은 동명사거나 현재 분사 둘 중에 하나란 말이야. 네. 윤서가 맞아 아니야? 네. 자 근데 그렇게 하려니까 이거랑 이어지는 앞에 동명사나 뭐 현재 분사 ing가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이 end가 만약에 아까 호성이가 얘기하는 것처럼 쌤 existing이랑 연결되는 거 아니에요? 했으면 뭐라고 했었어야 돼? existing condition and existing and collecting condition 이래야지. 맞나 아닌가? 이렇게 연결되는 경우가 어딨어? 없잖아. 4번은 연결되는 게 없는 거예요. 맞나 아닌가? 맞죠? 그럼 질문 얘는 뭐랑 연결됐어야 돼? 동사랑 연결됐어야지. 아까 must 다음에 동사 뭐였는데? document 그리고 end 나오면 그 다음 뭐가 나와야 되노? collect가 나와야지 동사로. 반드시 뭐 해야 된다? document 문서를 수집해야 된다. 문서를 해야 된다. 그리고 collecting collect 수집을 해야 한다. 이렇게 돼야 돼. 알겠니? 근데 그렇게 안 된 거지 그냥. 이해가 나온 거야? 적어놨나? 필기에 넣어오세요. 윤석 이해 가니 무슨 말인지. 자 핵심은 이거다. 병렬구조는 어떻게 연결된다? 끼리끼리 연결한다 맞지? 그걸 꼭 적어 놓으세요. 4번 밑에다가 꼭 적어 놓으세요. 병렬구조는 끼리끼리 연결됩니다. 알겠죠? 그 끼리끼리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야? 형태나 의미가. 알겠죠? 됐나요? 됐나요? 네. 넘어가 되겠습니까? 자 5번에 마지막까지 또 볼게. is defined 되어 있는데 요거는 적어 놓으세요. 수동태죠 맞죠? b동사 플러스 pp 수동태니까 요런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고 했죠? 아 b동사 플러스 pp 수동태가 의미적으로 맞는지만 보면 되지 맞지? 네. 보자고 어떻게 문제가 정의되는지에서 주어가 problem이죠 맞죠? 얘들아 나 봐봐. 문제가 정의하나 정의되나 원규야? 그래서 수동태 맞아 아니야 그러면? 맞아. 5번은 문제 없는 거지 맞지? 넘어가 되겠습니까? 네. 아휴 오래도 걸린다. 28번 여기까지 할게요. 맞죠? 29번 봅시다. 29번에 보면은 우리 문맥에 맞는 낱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해서 블러블러 되어 있지 맞지? 네. 자 이런 경우는 우리는 뭐라고 했노? 어휘 문제다 그자? 어휘 문제인데 얘들아 어휘 문제는 나 볼래? 항상 이렇게 ABC가 나오는 경우에는 A가 나올 때 정도까지는 이 글에 뭐를 찾을 수 있어야 된다고 했냐면 주제가 뭔지를 알 수 있어야 된다고 했어. 알겠지? 그 주제를 파악하고 그 주제를 가지고 뭐야? 그 주제에 맞는 단어들이 들어가는가? 그걸 보라 했습니다. 이해가니? 그래서 초반에 뭘 찾는 게 중요해? 이 글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재료나 또는 메인 주제가 뭔지를 찾아내야 됩니다. 이해가나요? 이거 봅시다. Discovery that attitudes 돼 있는데 발견은 이 말이죠. 맞죠?
그 발견이 뭐냐면 원교 해석해 보자. 태도가 항상 자 리플렉트 뭡니까 윤서가 반사하다. 아 여기서 반사하다 이상하지. 반영하다가 맞습니다. 알겠죠? 태도가 항상 반영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말해줘. 이해가 아니? 뭐를? 행동을. 됐죠? 나 봐봐. 자 이거 한국어 시간입니다. 이제 알겠죠? 태도가 행동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태도랑 행동이랑 상관없다. 비슷했어요. 거의. 맞죠? 그러니까 꼭 태도가 꼭 행동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맞죠? 그 발견은 came, 왔습니다. As a great surprise. 놀라운 것으로 말이죠. 됐나요? 네. 밑줄 쳐놔야죠. 이 글의 주제 나왔지. 뭔데? Attitudes don't always reflect actions. 이 글의 주제죠. 맞죠? 네. 윤석이 이해했니? 네. 윤석아. 그 다음부터 해석해보자. 넘어갈게. 이 프로페서 이거 넘어갈게. 게이브부터. 주었다. 강력한 입증을. 자, 강력한 입증을 줬다 했지. 네. 첫 번째, disconnect. 차이점이죠. 네. similarity. 비슷함이죠. 네. 뭐와 뭐 사이에? 태도와 행동 사이에 1930년대에 라고 되어있지. 네. 질문 나 봐봐. 태도랑 행동이랑 상관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랬잖아 맞지? 근데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 그러면? 디스커넥트가 들어가야지. 원규 이해했니? 네. 맞지? 이렇게 되죠 맞죠? 원규야 다음 문장 해석 한번 해볼까? 히 그는 여행했다. 그는 여행했다. 미국 주변을 몇몇 동료들과 함께 중국을 맞지? 그러니까 중국에서 여행하고 있지 맞지? 중국에서 와서 여행을 했어요. At the time, 그때 많은 사람들은 어디에서? 미국에서 가지고 있었대.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의견을 중국인들에 대해서 맞지? 자, 일단 뭐 어떤 태도인지는 알 수 있나 없나? 없지 맞지? 뒤에를 봐야지. 뒤에 보자. 그래서 L은 wrote, 썼대요. To hotel and restaurant. 호텔과 레스토랑을 맞죠? Along the route 그 가는 길에 뭐 하면서? Asking 물어보면서 Whether they would accommodate 해서 Accommodate 뜻이 뭔데? 적어 넣으세요. 수용하다 받아들이다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거 알지? 어떤 시설에 수용하는 거면은 거기 들어가서 사는 거지 맞지? 또는 지내는 거 맞나? 수용하다 라는 뜻을 가집니다. 다시 말해서 물어보고 다녔다는 거지. 어디에? 호텔과 레스토랑에 뭐라고? Whether they would accommodate him. 그 숙소 또는 식당들이 수용해 줄 것인지를. 맞지? 그랑 그의 중국인 손님들을 이라고 되겠지. 나 봐봐. 이거 지금 봤을 때 중국인들을 좋아하는 태도야? 나 안 좋아하는 태도야? 안 좋아. 왜 안 좋아하는 태도야? 이렇게 좋아했으면 바로 묻지도 않고 들어갈 수 있었는데 맞지? 좋아했으면은 맞지? 그냥 받았겠지? 근데 안 좋아하니까 뭐 했다는 거야? 맨날 어디 갈 때마다 죄송한데 저희 중국인 손님 있는데 같이 가도 돼요? 물어봤다는 거지. 이걸 보면 추론할 수 있나 없나? 있지 맞지? 뭐야? 좋지 않았다는 거. 그러면 파지티브가 아니라 뭐가 들어가야 돼? 네거티브가 들어가야지. 여기까지 따라오니? 네. 다음 볼게요. Of the 128 되어 있는데 128 중에서 그가 썼던 맞지? 92%가 자 앞에 거 이해 안 돼도 됩니다. 92%가 told 얘기했어요. 누구한테? 그에게 뭐라고? They would refuse 되어 있죠. 허성아 refuse 뜻이 뭐고? 거절하. 그렇지. 그들이 거절할 거라고 제공하는 것을 중국인 손님에게 라고 되어있죠 맞죠? 얘들아 중국인 손님 좋아하지 않는 거네 맞지? 그래서 봐봐. 하지만 그가 여행했을 때 세계 전역을 뭐 하면서? visiting 방문하면서 같은 호텔과 레스토랑을 맞지? 중국인 여행객들은 were treated 뭐 되었대? 대우를 받았죠. with courtesy 이거 뜻이 뭐니? 모르겠어요. 예의범절
리스펙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호의를 보여줬다는 거지, 맞지? 자, 지금은 봤을 때 중국인들이 그렇게 뭔가 뭐 나쁜 대접을 받고 있나 안 받고 있나? 안 받고 있지, 맞지? 하지만 맞나? 어디에서? 나라를 여행해 보니까 맞지? Remarkably, 놀랍게도 강력한 비호의적인 태도는 뭐 하지 않았다? 뭐 하지 않았다? 실제 행동을 돼 있죠. 얘들아, 나 봐봐. 아니, 실제로 중국인들에 대해서 의견이 좋아서 나빴어? 나빴어. 나빴지. 맞아, 아니야? 자, 이 중국인들에 대해서 별로 안 좋게 생각하는 거, 이거는 태도야, 행동이야? 태도. 태도지, 맞지? 태도는 좋았어, 안 좋았어? 안 좋았지. 네. 근데 실제로 중국인들이 호텔이랑 레스토랑에 방문하는 거 되게 호의적으로 대접 받았나, 안 받았나? 받았잖아, 맞지? 자, 이 중국인들을 대접하는 것은 태도야, 행동이야? 행동이지, 맞지? 자, 쉽게 말해서 중국인들이 존나 싫지만 그들을 받아서 대접해주는 행동은 하지. 태도와 행동은 같아, 달라? 다르지, 맞지? 그게 아까 우리 첫 문장에서 찾았던 뭐야? 주제 아니야? 맞아, 아니야? 그럼 자, 질문 밑에 원래 매우 비호의적인 태도가 항상 예측하지는 않는다, 실제 행동을. 자, 이게 맞겠나? 개선하지 않았다가 맞겠나? 예선. 프레딕트가 맞죠, 맞죠? 자, 봐봐. 아니, 태도가 나쁘면 행동도 나쁠 거라고 예상이 되나, 얘들아? 아니요. 되나, 안 되나? 안 되지, 맞지? 이유는? 다르다 했으니까. 다르다 했으니까, 맞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 프레딕트가 안 되는 거지. 무슨 개선이야? 뭐 좋아지냐? 아니잖아, 맞지? 그렇기 때문에 답은 몇 번에 들어가야 돼? 프레딕트가 들어가야 되니까 디스커넥트와 네거티브와 프레딕트가 들어가면 답이 몇 번이 되노? 3번이 되지, 맞지?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이렇게 되는 거 알겠습니까, 어휘 문제? 네. 그래서 어휘 문제는 뭐가 중요하다고? 초반에 주제를 파악하는 게 존나 중요하다 했습니다. 알겠죠? 우리 지금 이 문제에서도 몇 번? 첫 번째 문장에서 이 글의 주제는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지. 그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단어가 계속 반복되지, 맞지? 네. 그럼 사실 딱 까놓고 얘기해서 주제만 알면 답 나와, 안 나와? 아니, 그냥 어휘가 그 문장이, 그 단어가 들어있는 문장이 해석이 조금 안 돼도 맞지? 봐볼래? A 봐봐. 태도와 행동 사이에 A잖아, 맞지? 우리 주제 파악했잖아, 다르다 했잖아. 네. 그럼 디스커넥트 바로 나오는 것이고, 맞지? 네. 그리고 중국인들에 대해서 의견이 어떻대, 맞지? 근데 뒤에 읽어보니까 중국인들 실제로 대접 받았어, 안 받았어? 받았잖아, 맞지? 네. 야, 근데 생각해봐. 어? 아까 행동과 태도가 다르다 했는데? 행동은 받아줬네. 태도는 그럼 어떻게 했어? 나쁘겠지, 맞지? 그 C에서 아, 태도가 행동을 뭐 하지 못해? 개선하지 못해? 그게 아니잖아. 예견하지 못하는 거지. 답은 몇 번밖에 안 되고 그래서 3번밖에 안 되는 거예요. 뭐만 한다면? 주제만 정확하게 알았다면. 이해 갑니까? 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네.